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조상들, 부모님이 잘 해주셔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뭐 교육자이기도 하지만은 미래가 좀 걱정이 되기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우리 자녀들, 과연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릴레이에서, 이거 올림픽에서 보시면 릴레이에서 바톤 터치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바톤 터치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머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 행복한, 우리가 언젠가 떠나잖아요. 행복한 세상을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선방 학부모님들은 항상 그 아침에 제가 교문에서 뭐 그냥 엄청 아직도 학년처럼 아닌데 이렇게 데리고 오셔요. 아, 제가 깜짝 놀라고 사랑이 엄청나십니다. 근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인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해서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 감사드리고 선생님 학부모님 기대 여건하지 않도록 선생님들 모든 아까 교직원 49분 총회에서 한 80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밀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수고하신 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서 지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강사님은 송형호 강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직에 중학교 현직 교사로 계시고 많은 이런 그 활동을 하셨어요. 학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하셨고 돌봄과 치유로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사들 네트워크, 돌봄 치유교실, 또 참여소통교육모임의 고문을 맡고 계시고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교육을 바꾸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서도 하시고 교육을 바꾸는 일, 감성교육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강의를 하시는 명 강사님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모셨습니다. 좋은 아마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참 박수를 맞이하신 사람입니다.
어제들 따돌림 이거 못 말려. 그룹 짓는 거.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그룹 짓는 거. 이게 집사람이 초능조사예요. 머리가 아픈 거.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서 소녀들의 심리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여자애들 특히 얌전하다. 어머니들 얌전하다는 말 칭찬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질문하니까 그렇지. 근데 보통 여자애들에게 얌전하다, 이쁘다, 착하다 이렇게 해오셨죠. 칭찬이라 생각하셨죠. 근데 이게 제가 어머니한테 이거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이건 개의 나라예요. 반려견에게 나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얌전하다. 사람은 그러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돼. 사람은 할 말 하면서 살아야지. 그죠? 할 말 할,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줄 때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남자애들은 욱하면 주먹이라도 내뻐지. 근데 여자애들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심지어 초등교실에서 어떤 일이 오냐? 여자애 둘이 저 한 애 있죠? 걔 쳐다보면서 귀엽나. 아, 이거 잔인한 거. 그래서 이 여학생들의 이 집단 문화 또 이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하는 아이가 너무 파탄 지경에 이르니까 오늘 그 상담을 좀 했어요. 왜 그런데 이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셨기 때문에 당연해요. 네. 저는 고등학교에도 내학교가 있었어요. 동북고등학교 아시나요? 네, 동북고등학교 포함해서 차분히 받아주실 수 있어요. 소리가 좀 휴대폰으로 PD 대신 판사 이 혹은 카톡 ICTSOND로 해서 좋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저는 그 왕따 이런 부분을 정리해온 게 있어서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바로 여기 이게 돌봄치료실에 거기 왕따 관련된 정보가 있어서 담임선생님께 빨리 보내드려요. 담임선생님이 교육을 했어야 돼. 저는 어떤 식으로 교육하냐면 학교에서 자 뒷담 깐 사람이 있고 뒷담 전한 사람이 있고 뒷담 듣고 화낸 사람이 있고 누가 제일 찌지야? 전한 사람. 비밀투표 해볼까요? 애들한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에서 자 회장 부회장 일어나라. 우리 반 통제된다. 자 비밀투표 고개 숙이고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1, 2, 3번 중에 누가 제일 찌지? 그렇게 담임선생님이 교육을 하셨고 오늘 비밀투표 해보겠습니다. 자 고개 숙이시고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압도적이다. 압도적으로 몇 번? 2번. 2번이 압도적. 그리고 교실에다가 이걸 붙여놔. 우리 찌질이 올림픽. 올림픽 시상대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1위 뒷담 전하는 2위. 2위는 뒷담 깐는 3위 뒷담 후하는 어쨌든 다 3박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다. 그 교실에 붙여놔. 그러니까 뒷담을 하고 싶어도 입이 근질근질한데? 전해주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돼? 뭐요? TCB 왕이야. 종결자가 된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방법을 담임선생님께 보내드렸고 어머니들께서 또 내 보는 앞에서 다른 엄마 뒷담까지 절대 카톡을 주셔도 되고
저는 카톡방에 이제 카톡으로 많이 대화를 질문 주셔도 이제 아 요즘 우리 딸이 좀 우울해 보여요. 제가 또 그 어머니께도 애의 회복 탄력성에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아이들하고 관계에 있지만 애가 신장이 건강하면 버텨냅니다. 시카시카들이 뭘? 응? 근데 지금 애들은 그걸 잘 못 버틴다. 자, 보세요. 우리 가, 지금 여기 형제자매가 셋 이상 된다, 손들어 봐. 셋 이상. 셋. 어머니, 지금 여기 오신 어머니들 셋 이상 된다. 셋 이상. 네. 이 셋 이상 되잖아. 그리고 잘 생각해봐. 세 명이면 벌써 가족 내에서 따돌림의 관계가 몇 개가 형성돼. 이미 세 개가 형성돼. 하나, 둘, 셋. 그래서 따돌림이 일상적으로 체험이 돼요.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이합집산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세 이상 되면은 따돌림을 별로 의식을 못해요. 왜? 생활의 일부야. 근데 외동이 두동이들은 그게 안 돼요. 언제 그런 감정을 체험을 안 해봤거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카톡으로 저한테 일 키우지 마시고 저 이 장사 33년째 집사람은 초등고 중학교 네 학교 고등학교 네 학교 저를 편안하게 카톡으로 그 선생님들 즉 어머니들 방 하나에 다 모아드릴 수 있어 AS 해드릴 수 있어 1인당 최고 인원은 몇 명? 제 카톡 친구가 9,800명 왜 9,800명이냐 제자들 다 카톡으로 묶어놔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다 묶어 왜냐 애들이 저는 3월에 첫 시간에 만나면 장래 희망을 받아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요즘은 절반 이상이 꿈이 없어 꿈 없으면 사고 치는 거예요 집요하게 자기 꿈하고 씨름하도록 만들어 3월 초부터 그리고 방을 만들어 졸업생 제 제자와 그 아이와 멘토링 만화에 미친 아이 지금 만화가 활동하는 애를 묶어줬거든 그 방에 실컷 놀아라 나 나갔다 계셔도 돼요? 그러면 있고 나가세요 그럼 나가 교사가 말하면 잔소리요 선배가 말하는 멘토야. 그래서 그 만남이 재산이에요. 재산. 어머니들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난 분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소음씨 또 SNS랑 네트워크거든요. 큰 자산. 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엔 중2병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이 왜 못 쳐들어오냐? 중2병. 그럼 남한은 북한을 왜 못 들어가냐? 북한에도 중2가 있다. 그렇게 무서운 중2. 근데 지금 내려왔어. 오늘 학교 설명회 때문에 오신 것도 있지만 하나는 특강 제목 때문에 까치다. 까치. 제가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춘기는 밤송이 같아. 까치. 근데 문제는 어머니들이 조만간 두 번째 사춘기가 온다는 거야. 근데 40 넘어가봐. 이제 남편 잡으려고 해. 40 넘어가. 아직은 30대는 좀 여지가 있는데 오늘 그런저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40, 두 번째 사춘기가 첫 번째 사춘기 잡아먹거든. 애가 숨도 못 쉬어 그래서. 서울 소아청소년 정신보건 전문의들이 내원 환자들 빈도수를 체크했습니다. 빈도수 랭킹 1위가 우울증.
근데 또 어머니들은 그래. 우리 애는 개콘 보면서 뒤집어지는데 걔가 무슨 우울증이냐. 청소년 우울증은 달라요. 가면 우울증 같아. 웃고 있으나 이 의미가 뭐야? ADHD. ADHD가 생각보다 많아요. 세계적으로 6 내지 9%. 그럼 한 반에 30명 따지면 6%라 그러면 1.8이가 2명 내지 3명이 ADHD다. 저는 여기 좀 그러면 이 지금 어머니 오신 어머니들 중에 애가 ADHD일 확률이 이 중에 6명 내지 9명. 이렇게 한 100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ADHD에 대해서 커밍아웃 하셔야 됩니다. 빨리. 믿어도 미친다는 기분 들어도 담임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담임은 왜 답답하냐면 분명히 얘는 ADHD인 것 같은데 엄마들이 감추니까 어떻게 저뿐이 서로 안 돼. 3위가 뭐 네. 중독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이버 주니어 네이버 들어갈 때부터 엄마들이 막 열광했어. 얘는 한글도 모르는데 이렇게 게임을 잘해. 그래서 영재가 난 줄 알았어. 그게 이렇게 게임 중독까지 이어질 줄이야. 몰랐죠. 우리 작은 애는 우울증으로 중1 때 상담받았거든. 큰 놈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합격하자마자 게임 중독 치료받았어. 아니 너무 무서운 게 게임할 때 서든어택 그때 게임할 때 이제 걔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쳐다보는데 어디 잡아먹을 듯이 왜 솔직히 왜 들어오고 치는 게 이런 지 애들이 그렇게 쳐다봐. 무서운 거예요. 게임 중독 무섭습니다. 그런데 두 달 치료받았어. 뇌파 뭐 이런 것까지 치고 그 다음에 걔 방에 들어갈 때 평화가 왔어. 어, 오셨어. 그날 아니지만 째려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소년 3대 정서적인 어려움입니다. 개명원을 알고 그러면 아이들의 우울을 바라보는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해. 뭘까요? 세 단어. 첫 번째. 짱기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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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나. 짱나. 귀찮아. 몰라. 됐거든. 이런 말 달고 싶다. 이걸 간단하게 첫 글자로 암기합니다. 짱기몰. 짱기몰. 내가 이런 말 달고 살면 의심하셔야 돼요. 짱나. 귀찮아. 웃고 있으나 이런 말을 달고는 됐거든. 심하게 인상심하고 이럴 때 의심하세요.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임으로 제대로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고 특강을 들었어요. 두 시간씩 ADHD, 우울증, 게임 중독 두 시간씩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리가 아니야. 어머님들께서 오늘 못 받으신다. 제가 들은 거 현장 경험과 전문가 이론을 이제 섞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뭐 이거 좀 학교 폭력 예방교육도 남자애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소년 왜 소년 소녀원이라고 안 하고 소년원이라고 했을까? 소년들이 많이 오거든. 그럼 소년들이 왜 많이 올까?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공통점 무엇이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필기해도 되나? 초성 취지. 여기다. 네, 제가 초성으로 퀴즈 드릴게요. 맞추시면 상품. 상품을 제가 몇 달에.
그냥 아 이게 나오지. 이거 요거는 네, 상품으로 드릴게. 이거는 사춘기 애들 아침에 잠 깨울 때 이게 맨날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애가 일어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애에게 잠재 의식에 호소하는 방법. 똑똑 그리고 왠지 기분 좋아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요즘 전국 뭐 지금 애들은 안, 초등학교 애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 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잘 졸지 않아요. 자. 자. 그래서 괜히 함부로 불들이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욕을 해요. 근데 선생님한테 욕을 한 게 아니야. 애들이 자기가 자고 있는 것이 어딘지 몰라서 그냥 상황에서 CX 그런 거야. 그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걸 선물로 드려요. 깨우실 때 건드리지 마세요. 뽀로로가. 그럼 이걸 깨면 애가 이러고 뭐가 있다. 소년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그리고 어머니들도 애들한테 오늘 충격 요법. 집에 가셔서 가라정질. 어? 네. 아, 보통 네. 본인이 그런 분들이 잘 맞으시는데. 욱하는 성질. 욱하는 것이 저는 담임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욱해버려서 남자애들 좀 더워서 색상이 화려하죠? 의상이에요. 의상 촬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촬영에 여러 가지 입어보니까 이게 제일 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통째로 다 올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옛날처럼 소 다 꼬도 그럼 안 돼. 서로 소통해야 돼. 그래서 하면 어머니들께서 애 앞에서 욱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 이게 그냥 그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엄마의 그게 그대로 가버려. 습관이 그대로 가버립니다. 저는 애한테 야 성질 없는 사람이 누구니? 누가 있니? 다 습관인 거야.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건데 뭐. 야, 욱하지 마. 네 인생 망치고. 근데 그게 어머니들께서 욱하시면 안 되고 또 성질 나는데 어떡해요? 일단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화내는 법을 욱해봐야 애하고 관계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보세요.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정표현도 대물림. 벌어 부모가 욱하는 아이 만든다. 아버님들도 애 앞에서 욱하시면 안 돼요. 자식 망치는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에 욱하는 것 때문에 평생 단 한 번의 욱 때문에 인생이 망쳐집니다. 열받으면 어떡해. 좀 이따 욱하고 그리고 또 욱하는 아이들이 ADHD 애들이 자주 욱합니다. 그 왜 그러냐?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모든 남자애들이 다 ADHD예요. 그 친구. 여름에 길거리에 엉덩이가 생겼어.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아이들은 어떻게 가? 다! 이렇게. 근데 4학년이 됐어.
거기서 또 갈리기 시작해. 어, 그치. 조금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한 애들은 돌아가. 근데 ADHD님들은 아직 이게 활성화가 덜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얘네들이 쟤는 왜 이렇게 나대네. 그때부터 ADHD 아이들이 또 화가 나기 시작해. 작년까지 나랑 똑같이 하던 놈들이 나보고 나댔는 애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돼. 힘이 세면 가해자. 뭐해 시켜? 확 그냥 확 그러다 확 때려. 그래서 가해자. 아니고 약하면 피해가 세다. 자존감에 제가 교직 33년 동안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른의 역할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를 키워주는 거. 뭘 키워줘요? 자존감을 키워줘요. 시는 시가 안 자라서 난장이로도 살 수 있어요. 난장이로서 또 정상적인 직장 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난장이가 되면 못 살아요. 어머님들께서 오늘 오신 거는 어떻게 하면 적절한 자존감 50점과 그 정도의 자존감을 확보해 줄 것이다. 이게 화두거든요. 방법을 아, 이거 이 모든 자료들은 카페 아, 그 돌봄친 요새장 카페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중1 때 보면 놀토 아니 놀토 일 있을 때 와, 초저녁에 자가지고 그 다음날 12시 넘도록 자. 허리 아프시겠다. 게을러지는 데에 우울에 또 증후적으로 어떤 편지가 돼요. 야, 우울의 냄새를 어른이 잘 해봅시다. 왜냐면 눈 뜨고 있는 게 싫은 거야. 그 잠을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잠을 15시간, 20시간씩 자면 오겠어요? 잠자는 속을 또 우울이 있었을 수 있어요. 어머니들께서 아, 우울의 향기를 아이의 우울을 가장 직접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건 우리 애가 이상한 애들만 만난다. 그럴 때. 근데 제가 교직 30년 동안 있어서 신기한 게 뭐냐면 우울한 애들은 그 다음날 짝을 해 둘이. 기막히게 한 거야. 우울한 애들. 그래서 들러붙어. 저는 나중에서 알지 뭐 가정환경조사소나 뭐 엄마 학부모 상담하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그 집안의 그 집안 상태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데 걔네들 기가 막히야. 그래서 우리 딸이 이상한 애들 만나면 걔네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뛰어내려고 그러면 뛰어칠까요? 엄마가 뛰어줘. 애들이 가출해버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다 내 새끼로 품어 안는 수밖에 없어. 돈이 좀 많이 들지. 삼겹살 사줘봐. 삼겹살도 또 뭐 만만치가 않아. 그래도 걔네들이 바깥에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냥 다 내 새끼로 하는 수밖에 없어. 애들 걱정. 그리고 그 집 엄마들하고도 정말 속상할 수 있지만 그 집 엄마하고 연합전선을 피는 거. 그 집하고 우리 애가 그 집 엄마는 또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 집 엄마도 그러면 이상한 애하고 살린다고. 그러니까 답은 어른들끼리 힘을 합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학 때 휴가도 같이 가셔라. 이 집 저 집 다 버스 조그만 버스 빌려서 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여럿이 다니면 그 안에 또 관계 속에 따돌림이 있어. 따돌림이 된 내성이 생겨. 따돌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극까지 하도록 만드셔.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같이 큰 소리로 여기다 세워보시겠어요. 시작.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기가 막히네.
아기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학교 와서 특강 와서 한 얘기예요. 내치지 마세요. 친구의 친구들도 네. 맞고 그룹 전체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뭘 열어야 돼? 지갑을 열어야 돼. 말도 하지 말고 삼겹살로 해주고 뭐 해주고 먹이자 밥 먹자. 저 평생에 하나에게 밥 사준 게 세 번이 제일 많아요. 열 번 먹여서 안 넘어가는 애가 없어요. 먹이세요. 게임 운동. 네. 게임 중독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일본과 중국, 한국이 유독 심하다. 왜? 가치관이 획일화되어 있는 사람. 수능 1등부터 60만 등까지가 딱 등수가 정해져. 사회가 가치관이 다양하지 못한 사회가 위너와 루저가 확실히 구별돼. 오죽하면 빅뱅이 노래 중에 루저가 있겠어요. 루저, 루저, 루저. 루저가 되어서 살 수 있어요? 어머니 여기 나오신 어머니 중에 저는 루저라고 생각해요. 루저는 여기 못 와요. 본인이 루저라고 생각하면 못 와요. 근데 오프라인 공간에서 혹은 엄마들이 교묘한 듯 형제간에 비유하는 거, 형제간에 비교하는 거 이것도 또 비교네. 비교는 독약이다. 또 그리고 또 은근히 여보 여보 우리 가장 큰아들 어디 돼갔대? 요거 은근히 네, 스트레스 중 간접 비교. 비교는 독약이다. 비교는 독약이요. 인정은 보약이다. 인정은 뭘 하냐? 애가 변화, 좋은 변화를 했을 때 하는 거. 같이 한번 말해보세요. 비교는 독약이고. 비교는 독약이고. 인정은 보약이다. 인정은 보약이다.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루저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았나. 우리 큰애가 왜 이 게임 중독이 됐냐. 풍락중학교 다닐 때 전교 1등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가졌다. 그래서 생물올림피아드에서 전국 은상도 받았네. 그래서 과거를 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이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결국 3학년 때 시험 일주일 전에 독감이 걸려버렸네. 그 아이들은 박빙의 승부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그렇게 독감을 하고 컨디션이 수능 당일날 컨디션 안 줘도 뭐 등급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서 어때? 루저라는 얘가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애가 벌써 루저라는 그 감정에 휩싸인 거잖아. 어쩌겠어? 루저가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어디서 위너가 되려고 그래? 게임에서 위너가 되는 거 결국 재수했죠. 이렇게 게임은 루저의 애들이, 여자애들이 또 마찬가지 막 뭐, 더 지나치게 몰입할 때 이거는 의존하는 거 중독이 되는 거 살펴봐 주시고 핸드폰을 좀 그만해라고 해서 될 일이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를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지질이 올린다. 중독의 이유. 나는 루저가 아니라. 제가 저는 조회를, 조종래 조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전달사항 같은 거는 그냥 화이트보드에다 써놓고 게임 중독 이런 거.
저 화내는 법, 제대로 화내는 법, 무지무지 화내는 법 지금 봐야 돼. 아까 우리 여자애들한테 무슨 일, 무슨 말 하지 말자. 이쁘다, 얌전하다, 착하다 그런 얘기. 이건 애완견에게 적합한 말. 애 그러면 애들한테 제대로 화내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제대로 화내는 법. 어떻게 하느냐? 이게 I 메시지라고 들어보셨죠? 애가 I 메시지인데 이게 입에 달라붙지 않네. 소음들이 달라붙는 훈련하는 거. 네가 뭐하면 그다음 뭐예요? 내 마음이 뭐해? 그리고 이유를 말. 왜냐면 한글로 영어는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영어에서 시작해요.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영어하다. 왜냐하면 난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영어 시간에 좀 이거 가르쳐줘요. 다 같이 시작.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이게 제대로 화내는 법입니다. 야! 이러지 마셔라. 한 글자로 끝내고 싶은 뭐. 뭐뭐 하면 이거 뭐뭐 하니 이미 과거형일 때 이렇게 네가 뭐뭐 하니 시작. 네가 뭐뭐 하니 내 마음이 뭐뭐 해 내 남편 남편에게 제대로 화낼려. 당신이 뭐뭐 당신이 뭐뭐 하니 바꿔서 시작. 당신이 뭐뭐 하니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뭐뭐 해 내 남편 토요일에 학교에 특강이 있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거실에서 뭉기적거리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야보! 한마디로 끝내고 싶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학교에 특강이 있어. 좋은 한 번 가보니까 괜찮아. 오늘도 가보고 싶어. 토요일 오전에 그럴 때 뭐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참 화가 불편해. 화가 나네, 불편하네. 그럴 때 좀 고급스러운 형용사를 좋아해요. 당혹스럽다. 너무 아주 당혹스러워.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 내가 참 당혹스러운데 시작.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 내가 참 당혹스러운데 왜냐면 난 빨리 학교 가서 좋은 강의 듣고 싶은데. 다음 담임선생님한테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담임선생님한테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어렵잖아.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셔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내 마음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그러면 선생님 상처 안 받아요? 정확하게 알잖아. 아, 어머니께서 이런 일로 이번 일로 인해서 서운해 하시는구나. 이해 되나? 그럴 수 있겠네. 이러면 화내는 그죠? 멋진 기술이죠? 서양 사람들은 이걸 60년째 훈련하고 있어요. 워크샵. 아이메시티 그 팀들이 학교마다 나가서 그러다. 자, 끝으로 종결장.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발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사랑 고부관계의 문제.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가 그냥 그 아침 밥상이 되고 아침 밥상이 불안불안해요. 무슨 뭐 집사람들이 55이시니까 요즘 좀 음식에 좀 그 눈이 뜨이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새로운 음식이 올라왔잖아.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이 없어도 아이고 맛있는 이게 뭐 무슨 음식이냐 이게 참 맛있다 무조건 이래야 되잖아. 이건 뭐니? 그러니 며느리가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 사이가.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 집안은 착해. 착한 게 병이야. 착하면 안 돼. 말할 때 하라고 살아야지. 그냥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이랬다. 야 이거. 근데 재밌는 나는 이 표정을 보니까 어머니
잠시 눈이 올라가. 놀란 거야. 그냥 식사하셔. 뭐야 이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가 며느리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했다. 이거 잘하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마지막으로 복습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조금 세 마디나 하려니까 좀 불편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마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자, 애들이 그 집에 애들이 배워요 금방. 그 TV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3살 애기가 먹을 거 달라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맹장 엄마 오빠 없을 때 애 아이스크림 달라고 땡깡을 부르니까 큰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네가 그러니까 형아가 당황스러워. 왜냐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거든. 봐봐. 그러니까 둘째가 애가 안정이 된다. 이걸 배우더라는 거지. 제대로 화내는 기술. I feel blah blah. 왠지 blah blah. I feel blah blah. 거절 blah. 또 잔소리의 기술이죠. 요거는 이 칭칭칭 기술이에요. 애에게 남으라고 애에게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칭찬으로 시작해서 충고를 살짝 집어넣고 또 칭찬으로 마무리 칩니다. 요거는 우리 사회생활하는 기술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어이 김대리 어이 김대리가 지각을 자주 해. 그럴 때 사장님이 불러다가 아 자네 뭐 실적 지난달에 1등 했다고 유세 떠나? 왜 이렇게 지각이 잡힌 거야? 이러면 사람을 잃고 실적도 잃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적이 좋네. 그렇지. 손했나 보네. 어? 그렇지. 어. 손했구나. 아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지각도 하고 그랬어. 다음 달에도 기대할게. 이렇게 한다. 사장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지각하지 말라고 남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리는 어떻게 생각해? 나오면서 칭찬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 들은 자가 행동이 교정되는 겁니다. 아,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 지각하지 말아야지. 다 같이 칭춘칭 시작. 칭칭칭.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않는 기술. 칭찬은 이게 실제로 횡단녀 중에서 이병일 선생님이 실험을 한 거예요. 욕하고 칭찬시켜요. 근데 문제는 칭찬을 하려는데 칭찬할 건더기가 없어. 그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왜 칭찬할 게 없냐면 칭찬의 기준을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거기다 두기 때문에 다른 오빠, 남동생 거기다 어디 기준을 딴 데다 두는 거 없어. 지금 강남 쪽에나 강남이나 송파 쪽에 자녀였는데 학교에 부적응한 애들이 호주나 미국으로 애들 유학 보내서 잘 된 케이스가 없지 않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봅니다. 그 사회는 어제는 아프리카에, 오늘은 아시아에, 오늘 내일은 또 남미 애들이 오는 거야. 그 교사가 칭찬의 기준이 없다. 매일매일 다른 동네에서 오는데 누굴 칭찬일 거야? 칭찬의 기준은 어떠더라? 그 아이 현재에 가서 그 아이가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칭찬해주고 생활기록 성적 통지표 그걸 적어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사회에서 듣도 보도 못하던 칭찬을 받으니까 애들이 변화하기 시작. 지금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 아니, 현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화만 읽더래. 얘는 제 수업 시간에 눈도 잘 움직이지. 그렇게 꿈뻑 이러더니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600명 중에 597등이래. 근데 이 아이에게 뭐가 있었어? 만화 그리는 재주가 있었고. 그 제가 얘야 너는 선생님의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 단어를 만화로 표현해 주겠고. 그 다음날로 이런 거 15장을 그려왔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드랍, D-R-O-P 컵장, 떠들, 야! 근데 눈이 살아있어. 만화를 잘 그리는 애들은, 만화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 잘 그린다. 그러니까 얘가 15장을 그려오고 학교의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얘가 그려온 작품을 애들이 풀으려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해도 수업이 안 되던 애들이 나만 주면 그냥 막 하네. 이게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칭찬의 기준은 어떻게 되었어야 돼? 여기는 만화에 뒀어야 됩니다. 자는 그 무엇에 뒀어야 돼? 그래야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밥벌이 할 게 아니야. 그렇더라도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뭘 키워줘야 되는 거라?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 자존감을 키우는 수단으로 쓰는 거라.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하다못해 큐브를 차려. 우리 애는 막 큐브를 1분 만에 맞춰. 응? 이거 큐브 아시니까. 네. 응. 1분 만에 맞춰. 그럼 또 엄마는 호들갑을 떨어야 돼. 막 이게 그 전쟁터에서 북을 울리잖아. 북을 막 울려주는 거야. 자, 야, 우리 영상으로 찍자. 우리 영상으로 찍어. 어, 야, 1분. 야, 어제는 1분이고 오늘은 59초. 도전은 50초. 야, 요즘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하는 거 아세요?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 기능이 생겼어. 요즘 애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점점 노래방 가서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강진님한테 노래방 가서 라이브를 한번 했지. 그게 애들 코드거든. 뭔 얘기하다가 거기 응? 무슨 얘기? 큐브 보세요. 막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우리 아들 매달 매치 59천 만에. 그럼 그게 밥벌이가 돼? 그러나 부모가 믿어줬다는 그것이 애의 필수 영양분.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믿어주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쇼를 해도 쇼를 해야 된다. 얘가 어디 꼴찌? 그럼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어른들의 실패다.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봐. 누가 전교 1등? 얘가 1등이 전교. 애니메이션 학교에서는 수학을 안 배워요? 얘가 전교 1등이지. 그러니까 얘가 자존감 충만해서 중상권까지 만화를 몇백 개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스타 강사가 된 거예요, 제가. 제가 전국적으로 올해 제주도를 5번이나 갔어요. 강의 요청. 근데 이런 거 강의 안 갔어. 꼴, 선생님들이 요즘 못 갖고 있어요. 애들이 무기력하다. 제가 그랬어요. 무기력은 무슨 무기력하면 학교 못 오지. 7교시에 왔다. 그럼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거야. 근데 애가 4교시에 왔어? 이거는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강력한 거야. 무기력 같은 소리 하지 마셔. 애들이 그런 거야. 당신들이 나를 알아. 이런 거야. 엄마가 나를 알아. ADHD 눈물 경사 엄마가 애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엄마가 딸 알아? 비교하고, 여동생하고 비교하고. 눈물 나는 스토리가 봐. 근데 지금 뭔가 가슴에 찔리는 게 있으신 분들은 애에게 잘못한 게 정확하게 애가 사춘기 큰 놈인 애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랑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한테 할 영어 얘기를 초등교사인 엄마하고 해. 그래서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추정을 쭉 해보니까 옛날 옛날 아주의 3살 때인가 2살 때 길거리에서 애를 폭력으로 행사한 적이 있어. 때리진 않고 이렇게 장난감 사달라는 거 배를 싹 문질렀어. 막 이렇게 빡 유지도 않았어. 근데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졌어.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그날은 술도 안 먹고 들어가서 눈을 닫고 애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 안돼요. 내가 너 두 살 때 만 원짜리 총을 사달라 했는데 할머니 손에 커서 버르장머리 없어서 언젠가 한번 버릇을 드려야 되겠다고 이 배를 밟은 적이 있다. 근데 어쨌든 그건 폭력을 행사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리고 애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 애는 이게 무슨 소리야? 두 살 때 있는 게 기억이 안 나잖아. 그 다음 날 내가 그 동부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저한테 문자 온 거예요. 아빠, 우리 반은 지각생들만 해서 담임선생님이 고생을 좀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눈물 날 뻔했어. 그런 얘기 나한테 처음 걸어주려고. 그 사과에는 연한이 없어요. 빠를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들. 그때 그 이후로 저하고 아이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금방은 안 돼요. 습이 있잖아. 그동안 살아온 그 습. 안 되지만 애는 애대로 노력하는 거야. 아빠가 사과했는데 뭐. 원인이 어쨌든 해결됐잖아. 지금은 같이 여행을 가고 애니메이션. 얘가 작년에 초등에서 벌써 67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업식만 안 나오면 유급되는 거야. 얘는 미친 듯이 만날 거예요. 얘가 애 작품 중2짜리. 그런데 저는 뭐냐? 엄마 아빠가 쇼를 해야 돼. 선생님이 쇼를 해야 돼. 애가 그림 그리면 다 내려받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 아이가 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얘가 뭐가 살아남아 있어야 돼? 자존감이 살아있어. 그럼 옆에서 품을 쳐. 이야.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이 어른들의 실패를 보아. 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 위해서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래야 학교에 안 나오면 점점 자존감 떨어지고 더 못 나오게 되잖아. 그러나 송 선생님을 알고 있다. 너의 이 출중한 질문. 이런 애들 아이들이 뭔가 이럴 때 우리 애가 뭔가 하고 있을 때 이런 캐치를 잘해 주셔야 돼요. 딸내미가 만든 거. 그럼 저는 감탄할 준비가 돼 있어요. 좀 이따 진짜 감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 요거는 꼭 제가 애들이 초등학교, 얘가 이제 얼굴 잘 안 나오니까 괜찮지? 얘가 전형적인 ADHD. 이분은 쉬는 시간 종이 땡 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관계없이 벌떡 일어나서 다른 반에 가요. 그런 정도. 그런데 얘가 땡땡이도 치고 묘한 행동을 많이 해. 이럴 때 제가 쓰는 상담이 무슨 상담? 밥 먹죠. 밥 먹죠. 그냥 이제 밥 먹으러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해.
밥을 사주니까 무슨 얘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불편하게 만들었어. 불편하게 만들어. 그 얘가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축구선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부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 보내달라는데 아빠가 네가 했나? 네 달리기도 못했니? 네가 축구선수 해가지고 프로선수 되려면 서울대도 가겠다. 말은 옳은 말이에요. 계속 달리기를 못해. 말은 옳은 말이지만 아이는 거기서 좌절했죠. 애들이 우리 애가 지능보다 공부를 덜 한다고 느낄 때 체크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적당한 논리로 애 꿈을 짓밟고 버립니다. 근데 이게 학교폭력 원인이 돼요. 이런 애들이 사고 친다. 옛 녀석이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말해준 거야. 저는 거기까지 딱 얘기 듣고 아하 알았는 거야. 내가 치열한 복수전하는 거죠. 어떻게 복수하냐?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하기. 아빠가 내 꿈을 짓밟았잖아. 그러니까 애가 복수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실마리가 어린이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셔다가 이런저런 다 얘기를 하고 이 아이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 뭐였냐면 교실 안에 있기가 싫다는 뜻이었잖아. 얘는 이제 진로 지도를 잘 해야죠. 얘를 승마학과로 기수, 배달의 기수. GMP가 얼마 이상 되면 승마가 확 번진답니다. 경마 말고 승마. 기수가 이런 거 아니고 승마. 말 타는 기술, 말 관리하고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건 승마학과예요. 가서 얼마나 좋겠다. 몸이 뜨거운 애들. 근데 어머니들이 어머니가 몸이 차가운데 애는 몸이 뜨거울 수 있어요. 내 속에서 난 자식인데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르면 싫어해요. 근데 엄마들이 나하고 다르면 이해가 안 가서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MBTI 뭐 이런 거 보셔야 돼. 나는 아이인데 애는 이 외향성일 수 있고 그런 거 다른 건데 그걸 못 견뎌요. 그건 그래서 자꾸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인정의 기술. 비교는 뭐고? 도약이고 인정은 고약이다. 인정이 고약인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3월 2일날 교실에 들어가 보니 저 뒤에 앉아서 잠을 자는데 귀에 이렇게 1cm짜리 구멍이 나 있고 진물이 질질 흘러. 귀걸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첫날에 이게 막 들어갔는데 벌써 주무시고 계셔. 근데 이제 짬밥이 이렇게 30년 이렇게 넘으면 가서 건들지 않아. 오죽하면 제가 선물 저런 걸 들고 다니겠어. 뽀로로. 건들지 않아. 얘가 또 그러면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면 돼.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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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애들이 못난 행동을 할 때 혹은 시어머니가 또 짜증나는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찾는 방법 속으로 내비도 시작.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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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Whisper words of wisdom. 지혜의 목소리 속삭인다. 제가 창작한 노래. 괜찮죠? 네. 그렇게 두 번만 부르면 내려가. 그리고 이제 아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제 마음이
어머니, 응? 얘가 아버님이, 얘는 아버님이 하고 좋으니까 와야지. 평상시 소통을 해두면 위기의 순간에 이게 빛을 발해요. 끝까지 학교에서 나오라 그러면 무조건 오셔. 잘 듣고 또 집에 가서 그 얘기를 가지고 또 대화를 엿보고 오늘 집에 가실 때 담임한테 꼭 문자 한 통 물어요. 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해줘서 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소통을 한다 하나 해놔야 돼. 근데 그 아버님이 오신 거야. 아버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척 들으니까 ADHD 또는 자폐인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용한 의사 리스트가 있어 저한테. 신경정치가 좋네요. 그래서 소개 다 해드릴 수 있어. 바로 소개를 드리고 아버님이 애가 안 간다고 아버님이 상담하러 갔는데 아버님이 가셔도 좋아요. 왜냐면 양육태도에서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좀 죄송스럽지만 99%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가서 상담받으면 훌륭한 그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서 상담을 받으셨네. 그리고 강의가 너무 짧으니까 상담이 짧으니까 아예 전문의를 모셔다 2시간 같이 강의 들어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술 먹고 어른들끼리 친구가 됐어도 이미 그 상태에서 내가 5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 볼펜을 들고 잔다. 근데 얘가 38등이었어요. 39등 또 따로 있어. 근데 특수반 애가 37등이란 말이야. 그럼 멀쩡한 지능을, 정상 지능을 가진 아이가 38등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느닷없이 볼펜을 들고 있으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그때 우리 반에도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 아이가 왜 볼펜 들고 있지? 그러니까 애들 책상을 막 두드리고 그 와중에 깼어. 옆에를 보고 야 왜 그래? 야 담임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했어. 칭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놀랐을 뿐이지. 그런데 그 다음날 그다음 한 시간 내내 얘가 1번부터 끝번까지 애들 얼굴을 다 뜯어봐. 왜 그랬을까요? 아, 내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그걸 5월달에 그 장면이 저한테 딱 목격이 된 거예요. 이날 바로 제가 휴대폰 문자로 엄마 아빠 본인에게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가 갑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애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엄마 아빠하고 저는 이미 친구가 되어 있었잖아.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엄마 아빠하고 담임관에 가면 이 남자가 가라 묶이고 있네. 누구 약 올리나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미. 그러면서 집에서도 세리면 너 오늘 집에서 너 오늘 뭐 학교에서 잠을 안 잤겠네. 나비만테. 근데 왜 본인 얘기도 보내냐. 애가 당황할까봐.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애가 그런 칭찬 들으면 당황하고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그러니까 본인 얘기도 보내준 거야. 근데 그 다음 주 시간에 애가 과제에 참여를 한 거야. 그러더니 건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건대 컴퓨터공학과 가더니 얘가 4학기 수석을 합니다. 그런데 연대로 컴퓨터공학과 편입을 3학년으로 편입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애 아빠한테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 아무개가 포스팅에 합격했어. 포항 제철 포항공대
대화로 인디어 앞날 9만이 같은 겁니다.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크게 기여해 줄 거라고 믿어요. 얘가 프로그래머가 될 거잖아. 지가 가만히 있겠어? 자, 그런데 결국 그 계기가 된 건 뭐였어요? 들고 잔다. 이런 얘는 국가적인 인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인정의 기준이 다른 애가 아니었다. 우리 반 애들이 얘를 무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랩터나. 그리고 얘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6개나 땄어요. 그러면 학교에 안 나온 날이 47일이고 맨날 지각해가지고 나 걔 입력하다 보면 정말 짜증나. 얘 생활기록부 출결 입력하다 보면 한 시간 넘어. 물론 걔 데려다 시켰지만 직접 하는 게 직업 웃겨. 나중에 찍다가 웃어. 근데 제가 끈을 놓지 않은 게 꿈나무 장학금이라고 자격증이 있는 애들 이렇게 신청하는 게 그때 있어요. IT 그 붐을 일으키느라고. 근데 제가 꼴 보기 싫어서 충전 안 해. 아, 속아 제가 그랬겠지. 그걸 저는 추천한 거야. 걔는 상 받고. 그러더니 고3 졸업할 때 모범상 받고 하늘 상 좀 받았는데 이때요. 교사 역할하는 것인가? 고수다, 고수. 명창. 그래서 ADHD 학부모님들은 내가 이거 말씀드려봤자 편견만 갖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커밍아웃 하셨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DHD 학부모는 교사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어머니들께도 꼭 말씀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팁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딩이 학부모 아직 초딩이 앞두고 조만간 중딩 되면 애들하고 상품을 걸 때 몇 점 더 달하면 준다 그러면 안 돼. 불안을 조장할 수 있어. 목을 매달린다 그러지 말고 마일리지로 지난번에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애가 67점이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 80점에다 두면 안 돼. 67점에다 두는 거야.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에 67점보다 점수가 올라가면 점당 얼마? 어른들은 이런 생각하셔. 뭐 그 국제 외적 동기가를 주는 그런 식으로 달콤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다 그러고 컸어. 어느 날 또 우리가 손을 벌리지 않아서 그렇지. 시험 문서 마일리지로 칭찬해 주고 과정에 칭찬한다는. 저는 애들 시험 끝나는 날이면 그냥 왜 쉴까요? 그날은 음식 선택을 걔네들이 해. 한 번은 대게 집을 가가지고 온갖 뒤집어 썼는데 그건 무리한 거였어. 시험 끝나는 날은 이건 아빠의 역할입니다. 아빠를 잘 코치하셔야 돼. 아빠한테 너도 내가 지금 시험 끝나는 날이니까 당신이 특별 용돈 좀 줘라. 이렇게. 그리고 초딩은 10,000원. 중딩이는 20,000원. 고딩이는 30,000원. 결과의 상을 주기보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또 한 가지 비기. 저는 시험 때가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과외의 그 부식비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아니라고 애가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 해주시라고. 그래서 애들이 요즘 왜 반찬 좋아졌지?
시험 때라고 신경 쓰냐? 이렇게 최고네. 인정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정은 고약이고 비교는 누구야이다. 네, 제가 저의 사춘기 우리 딸과 손님, 그러니까 어머니들 평생 살면서 딸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죠. 친구처럼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친구가 될 비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딸내미가 학교에 다녀와서 책가방을 훅 던지더니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싸진 거! 이러는 거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운명이 갈립니다. 자녀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른과 그냥 평생 남남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옆에 이렇게 세 분 이렇게 같은 줄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보시고 협의를 해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럴 때 아주 심한 경우 대안학교에 가서 대안학교 학부모님들 연수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할극까지 했어. 근데 아버님이 자 좀 역할극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싫어. 그때 아빠가 정색을 하니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 이 자식아. 그래서 아 그래서 얘가 태어났고 왔고 아빠가 아이의 아픔에 공감을 안 해주고 판단을 해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의? 나도 니네 탐탱 졸라 짜증나. 녹화 잘 되고 있나요? 오늘 스틸이 좋은데? 어머니들 리액션이 좋으니까. 이때 이제 그때 제가 실제로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랬어요? 여기서 엇갈리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돼? 그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왜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이유를 알아야 무슨 대응을 할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아니야. 꼬인단 말이야. 애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렇지. 애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씩씩거리면서 내가 말이야 수업 시간에 애 뭐라고 그랬더니 탐탱이가 새우깡 세 봉지나 사오라 그랬어. 내가 그 담임을 알거든요. 저랑 같은 학교에 근무했었거든.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떤 애들은 내가 그 뭐 엎드려 잘 엎드렸는지 그랬나 봐. 어떤 애들은 자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나한테 그러지. 어떤 애들이 자? 응? 특수반 애들. 어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반 어머니 계시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건 그냥 리얼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의 말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뒤에서 김이 뭐라 한 거라고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 그래. 어디서 분하겠지는 배워가지고 너는 그러면 그런 아이와 똑같이 취급되기 이를 원했나? 이랬네. 분하. 분하가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애가 얼굴이 싹 빛으로 바뀌면서 자기 방으로 아빠는 무슨 말을 해도 싹 해가지고 들어.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뭘 또 내가 실패했나?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다시 책을 저의 자습서가 있어요. 육아 자습서. 부모와 10대 사이. 부모와 10대 사이 책을 꺼내서 다시 보면 어디 대목에서 이렇게 뭐가 잘못됐어? 왜 그러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래? 진짜? 요거의 포인트. 거울 되어줘. 거울 미러링이라고. 그냥 그대로. 애 표정 그대로. 표정 그대로 따라야지. 아이고. 우리 단태이가 아니었지. 우리 딸내미가 단태이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애 표정 그대로 지어주면서 거울처럼 해주는 거야. 에구. 한번 보시죠. 에구. 우리 딸내미가 단태이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근데 요 대목에서 아빠들의 혼돈이 와요. 저도 이것 때문에 2년을 고민했어요. 이 원래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 부모와 10대 사이 그 책에 교사 버전이 교사와 학생 사이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이 상황에서 단태는 무엇이냐 짜증나는 짱난 또 무엇이야. 그런 말씀 안 되지 마! 이래야되는 거야. 근데 그 대목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지. 공감부터 해줘라. 근데 공감이 곧 동의라는 착각을 한 거야. 공감은 동의가 아닌 거야. 그냥 네가 그런 상태에 마음 상태에 있는 거구나 하고 읽어줄 뿐인 거지. 근데 그걸 깨닫는데 2년이 걸렸어. 근데 그다음 제가 이걸 후회하고 그다음부터 다시 훈련이에요. 소통을 훈련입니다. 에고 그럼 다 같이 연습해 보실까요? 에고. 에고. 우리 딸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단태이 때문에. 단태이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전라 짜증났구나. 그러면 애가 뭐라고 그래? 그렇지. 공감받았을 때 아이에서 나오는 그 멋있는 한마디. 응. 하는 순간 분노는. 왜? 애가 이 말을 한 목적이 뭐야?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이 아니거든. 아빠 나 지금 짜증나 죽겠어 이러는거든. 근데 아빠가 그랬구나 이러니까 큰일 난 거야. 그럼 이 말버릇은 언제 고쳐? 그 보류했겠다. 애 기분 절대. 기분 아주 절대.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그때 그 말 할 때 엄마 살짝 당황했단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나를 공감해 줬잖아 이미. 기분엔 테이크야. 공감하셔도. 그러니까 엄마가 날 공감해 줬. 응, 엄마 그랬겠구나. 그래 알았어. 조심할게.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친구처럼 등산 다닐 수 있는 거야. 나는 엄마하고 딸이 아자랑 이렇게 돌아가서 등산하는 거 보고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런 엄마와 딸들. 자, 그냥 잊어버리니까 연습. 한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언니하고 인사하시고 엄마! 세상에서 우리 당신 제일 짜증나!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어머니께서 에구!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근데 약간 오바하는 게 좋아요. 애보다 약간 오바하면 이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연습! 자, 시작! 세상에 제일 싫어.
누구야 이거. 어머니 두 분이 끝까지 제일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자, 두 분 잠깐 일어나셔서 역할극을 자, 레디 액션 해드리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레디 액션. 어, 우리 오빠. 아우, 나 우리 정말 우리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이고. 우리 딸이가 감탱이 졸라 짜증나. 아, 그렇죠. 박수. 아, 상품으로 안경 낀 사람을 위한 미니 드라이버를 그 다음에 애들이 제가 학부모 코칭을 카톡으로 계속 합니다. 시험 때, 시험 전날, 시험 한 일주일 전쯤부터 그런 이야기, 이제 시험 때가 됐습니다. 애 부식에 좀 신경 써주세요. 반찬에, 아까부터 바쁘시면 반찬 가게 많은 사더라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애들에게 시험 기간 중에 학부모 코칭한 그걸 다 문자를 애들에게 보여주고 순위를 매겼는데, 순위 매기라는데 애들에게 1위가 나온 게 이거였어요. 뭐냐? 아빠 오늘 사 90점 맞아 사 그리고 내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때 아빠가 예.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목표가 다 달라요. 중위권이나 하위권은 평균부터 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전략적으로 사회학을 택했단 말이야. 수학은 또 버릴 수도 있지. 그런데 고대목에서 내일은 이렇게 얘기하냐? 애가 뒤집어 지는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내일 열어야 돼. 지갑을 열어야 되는 거야. 아싸, 대박! 그리고 딱 한 장 딱! 이렇게. 그래, 이기는 거지. 느닷없는 선물은 동기부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어떤 기프트, 이거는 아이들의 동기부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제 생에 제일 크게 쏜 게 뭐냐? 우리 딸내미 수능 보고 나온 날, 수능 시험 보고 나온 날, 우리 딸은 열심히 굳어서 재수 안 한다고 그랬거든. 피경여고에서 시험 보고 나오는데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는 차 안에 있고 나는 나를 보시는 울어. 얼마나 평생에 고생을 한 거야. 고생했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아빠 이게 뭐야? 100만 원입니다. 내가 재수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2월에 대학 갈 때까지 준비할 게 얼마나 많냐고 구두 사야 되지 뭐 사야 되지 뭐 사야 되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100만 원이 다 뜯겨 잔머리 다 돌린 겁니다. 근데 애는 어쨌든 그 돈 100만 원을 쓰느라고 애들 그 친구들 만나면 너는 뭐 시험 보는데 아빠가 무슨 뭐 좀 탓이지? 그렇게 살아. 결과에 투자하지 않고 과정에 투자한다. 빵 줘봐. 어? 이거는 제가 두 번의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 필독서. 아까 제가 왜 그래서 망쳤다 그랬죠? 그게 뭐가 잘못됐다? 공감부터 해줘라. 이게 이제 여기 부모와 10대 사이 여기 나옵니다. 다 찍으세요. 아, 새롭다.
천둥점 맞은 센스 있어. 그래서 피기 왜 그러는지. 공부와 시대로. 저는 교사와 학생 사이란 책을 저의 자습서로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 책하고, 요건 우리 아이, 우리 그 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 거야. 어머니도 오늘 잘 오셨죠? 엄마 좀 결혼하잖아. 육아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스포크 박사가 아주 그 사람이 옛날에 망쳐놔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스포크 박사는 자유방인주의잖아. 끝까지 스스로 칼에 비들에도 아프고 아픔을 깨달아라. 그게 아닌데.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납니다. 이거는 ADHD에 의해 저희 반 학급 문고예요. 학급 문고 세련되지 않았나요? 애들에게 야, 네가 ADHD면 네가 ADHD 스스로 이해해야지. 또 착하게 살지 말아라. 착하다는 말은 애완견에게, 반려견에게 행복을 줄지는 도둑 우울증. 우울하면 봐라. 여기 치료법이 있다. 남자의 여자. 저는 딸내미를 이해 잘 못했어요. 얘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소리 지른다고 해. 난 소리 안 질러준다. 알고 보니까 여자애들은 청각이 발달했어. 그래서 어린 남자가 뭔가 정색을 하고 얘기하면 혼난다 혹은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딸하고 얘기할 때 목소리 톤을 낮춰.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중년. 이 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애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누구와 소통하는 걸까? 누가 소통? 이제 아까 4학년 이야기 주인공은 아내와 바람을 피우자가 아니라 바람을 쐬자. 주의해도 힘들죠. 저희는 위기가 다가올수록 집 밖에서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4학년이 되면 이 완경기 증후군요. 그러면서 누가 제일 미워질까?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남편의 밥 씹는 소리에 소름이 와.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잘 때 무릎 일을 가는데 또 소름이 쫙 끼쳐. 그러면 이제 이때 신호가 온 거예요. 그때 남편을 때려잡아. 그게 우리 집 스토리예요. 마누라가 저를 때려잡는 거예요. 40살 됐을 때. 초가집에 방학하고서 제가 이때 무슨 강의하러 간다고 여보 주말에 가면 안 될까? 그런데 이 사람이 탁 삐지더니 나머지 갈게. 그랬더니 초가집에서 가버렸어. 그런데 갔다 왔는데 여름방학 내내 대화를 얘기를 안 해. 그게 잡아먹을 일이에요? 내가 거의 공적인 이유라니. 그때부터 집사람에게 생리적인 변화가 원래 전쟁터에서 총 쏜 놈이 미운 게 아닙니다. 진통제 안 놔주는 위생병이 더 미운 거예요. 남편이 제일 미워집니다. 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럴 때 다시 태어나는 중년 이 책을 보셔라. 그냥 자기가 생각, 집사람도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남편에 대한 미움이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거야. 그럼 본인이 나가서 그때 교민문고라고 뒷동에 책방 하나 있었잖아.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 나가서 집사람이 사 갖고 와서 보면서 뭐가 이렇게 킥킥대고 웃어. 원칙인데 이렇게 웃어. 그랬더니 여보 당신들 좀 봐라.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지난 1년부터 전부터 모여서 다 나와 있어. 나를 때려잡을 때까지. 이 책을 보면 이제 40대 여인은 마음도 몸도 준비해야겠구나. 무슨 준비를 해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운동을 해야 돼.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때에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제 사람은 무릎이 안 좋아. 관절이. 그래서 헬스는 못하고 올림픽 공원에 가면 풍덩풍덩 운동하는 거야. 아쿠아로 관절에 무리가. 그때부터
일주일에 세 번 저녁 때 자식 때는 아직도 바쁜 때예요. 그러나 그때 놓치면 안 돼. 예, 어머님들도 4학년 머지않아 4학년 될 거죠? 4학년 되는 분은 물론 안 계시네.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나서, 이제는 시간이 나서 운동하는 게 아닌가? 시간을 내서 운동하셔야 돼요. 근데 아쿠아로빅 같은 게, 물 같은 게 싫다. 그러면 이따가 저 피드백 좀 주세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좋았던 내용. 그래야 내가 내일부터 강릉 중학교 가는데 오늘, 아, 어머니들 이런 얘기가 좋아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또 내일 가서 공부는 불려야 돼요. 어머니들 좋다 그러면 불리고 나는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반응 싸운다는 건 없앨걸요. 5.17 이상입니다. 자, 놀자. 안차산 가면 여기 한강에 산 내려다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때 막걸리가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등산화에다가 꺼보면 돼요. 이 워커힐이 내려다보이는 이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깔팡, 요즘에 깔팡이 비닐인데 조그만 것이잖아. 그거 막걸리 하나, 김밥 한 줄 가서 여자 혼자 가기 어렵고 둘이 가서 한 잔 하시고 또 누워서 주무셔. 오늘 바람 좋다. 이렇게 이제 마음, 몸과 마음을 관리해야 돼. 애한테 눈독대지 말고. 그러니까 싸워. 내가 풀해야 애를 덜 볼 거 아니야. 내 쌀떡이 비었는데 누굴 돌봐. 애 잡아먹어. 중2대는 이 공동구민으로서 올림픽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건 이건 참 찌질한 겁니다. 오늘 저는 올림픽 공원까지 저희 집이 강동역 바로 옆이에요. 강동역에서 아침에 거기까지 올림픽 공원까지 뛰어갔다 오면 6,000보 나왔지. 운동량 충분하지. 그리고 여기서 청동중학교까지 걸어가. 맨날 청동철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 그 다음에 아차산부터, 아차산이 만만 길어. 아차산이 용마산에서 저기 저 끝에 망우산까지 갑니다. 그러면 한 4시간 고수가 들어가. 그러면 그 망우산 그쪽은 그늘이 좋아. 그 무덤이 공동묘지. 그 만약에 한용운 선생님도 묻혀있고 거기 내려라는 분들 많으셔. 거기 걸으면 정말 마음이야 마음. 근심을 잊어. 정말 좋은 코스. 중간에 용마산에 제 아지트가 있으니까 두리번 걸다 막걸리 냄새라고 저를 붙여야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훌륭한 코스다. 여기 112-1번을 길동에서 사고 하남을 뺑뺑뺑 돌아서 팔당 대교 넘어가자마자 내려. 내리면 자전거 끼네. 가보신 분? 네. 다시 손님 들어주세요. 이분들하고 같이 가죠. 저는 여기에 둔촌고등학교 수능시험 보던 날 이게 무슨 길이다. 무슨 돌레길 그때 개발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애를 수능시험을 했고 거기 가서 강변을 걷는데 가슴이 뛰어오는 세상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근데 또 10월, 11월이니까 하늘이 그냥 하늘이 누드야. 구름 없이. 정말 아름다워. 지금은 거의 바람이 이쪽으로 났어. 그러니까 오는 스트레스 막을 길이 없어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인가요? 1위.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어떤 병이 1위다? 우울증이 1위야. 우리 사회는 우울한 사회야. 내 주변에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 옆에 가지 마.
무난하게 해서 자꾸 피하는 게 좋아. 왜냐면 심장 파동이 자기 키만큼 번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일은 애를 잡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튼튼하게. 엄마가 튼튼하면 애들한테 그대로 직방으로 가거든요. 그런 애들은 학교 가서 누가 뭐라 해도 기분들이 있네요. 찌질한 것들이 쇼하고 있다. 애들이 그걸 버텨내는 힘이 생겨요. 엄마가 건강하면. 전문가는 아까 카톡으로 제가 용한 전문의를 저는 제 자신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약물치료까지 했어요. 생활지도를 3년 하니까 우울증이 걸린다. 우울증. 그래서 공무상 병가 받았어요. 우울증으로 공무상 병가 받은 1호야. 좋은 의사 리스트가 있어. 저의 지침 다 소개해. 네. 어머니들 천동초등학교 어머니들 리액션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오바했다. 좀 오바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한마디로 어떤 표정을 잘 지내야 돼. 이게 아까 우리 딸내미가 무슨 말만 하면 집어다도 오바해가지고 에고 우리 딸내미 그러니까 이러잖아. 그치? 애가 뭐라니까 아빠 표정 쩌어. 쩐대. 그 마음이 쩐다가 좋다는 뜻도 되고 나쁜 뜻도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아빠 표정 쩌어라 이랬을 때 무슨 의미였어? 정말 좋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 표정을 뭐라고 이름 줬다? 쩌는 표정이라고. 오늘부터 이 숙제를 드릴 겁니다. 하루 10번 이상 쩐 표정을 지으세요. 오바해줘야 해. 애가 무슨 얘기가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가 그냥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지? 엄마 어디만 갔다 왔는지 당연하잖아. 그래서 커밍아웃한테 그냥 하루에 10번 그래야 되는데 나 숙제야 미안해요. 조금 엄마 남편에게 이렇게 10번 하시면 습관이 돼요. 아이메시지 그 동안 여러 번 들어봤어. 돼 안 돼? 안 돼. 습관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딸은 나한테 무슨 얘기하면 아빠가 어떻게 표정 지을 것 같소 알아. 예측 가능한 사람이야. 질문을 한 12시가 돼도 질문할 시간이 좀 그렇고 다 같이 일어나서 구호로 저는 표정 잘 들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루 몇 번 연습하라? 10번 이상. 그러면 나중에는 습관이 돼.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3월 1일날 우리 반 애들에게 얘들아 선생님 컨셉이 뭔지 아냐? 아 분이야. 선생님 애당초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닭살스럽지만 이렇게 이해해라. 잠깐 잠시 일어나셔서 구호를 같이 해주세요. 대본 보셨죠? 이거 구호하는 거? 네. 제가 꼼짝을 할 테니까 좋은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시작! 좋은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대본 끝! 수고하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